한주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전날. 그래서 사실 화장을 안 해도 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 이전에 찍어놓은 스킨케어 루틴에서 그렇게 변화된 게 많이 없어서 오늘은 새로 마스크팩 하나를 추천을 드릴 텐데요. 일단 트러블레스 마일드 클리어 토너 에센스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닦아내줄 건데요. 사실 원래 잘 안 닦아내요. 요즘에는 거의 스킨팩 아니면 찹톡 이렇게 흡수시키는 토너로만 사용을 해주는데 마스크팩을 얹어줄 거라서 이렇게 진짜 결 정리 아주 가볍게 닦아내는 느낌으로다가 진짜 진짜 순해요. 예민 피부도 다 쓰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브랜드 이름부터 트러블레스야. 네. 건성분들이 가을 겨울 쓰기에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긴 하고 트러블이 잘 나는 지성 피부나 수부지 분들한테 정말 강추 드리는 너무 순한데 진정 진짜 잘 되고 끈적임 없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물 토너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한창 빠져있는 게 요거 온그리디언츠 스킨 배리어 카밍 마스크. 미쳤어. 진짜 완전 꿀피부 만들어주는 마스크팩이에요. 하고 나면은 피부에서 윤광이 아주 철철 완전 반들반들 매끈한 그런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거든요. 또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어서 피부에 수분, 진정 이런 영양분 한 번에 싹 응집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되게 밀착력 좋은 시트거든요. 저는 여기 코 옆이 있잖아요. 코 옆이 이렇게 항상 떠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중 쪽을 잡아가지고 코 옆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코 옆에까지 밀착이 되도록. 코가 크고 오똑하시면은 코 부분이 모자랄 수 있겠다. 저한테는 잘 맞는데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저처럼 DIY로 땡겨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원래 마스크팩을 쓰면은 눈을 잘 못 떴잖아요. 방법을 알았어요. 이마 쪽을 한번 이렇게 쭉 땡겨주면은 눈도 같이 올라가요. 눈꺼풀도. 사실 얘가 엄청 리치하거든요. 이렇게 화장 전에는 사실은 자주 안 해요. 흡수까지 시간도 걸리고 자칫 밀릴 위험이 있다는 점. 하지만 오늘은 꼭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에센스는 바로바로 몸에 발라줄게요. 옛날에 다른 마스크팩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까워가지고 에센스가 남겨뒀다가 저녁에 얼굴에 또 발랐어요. 난리가 났어. 우두두두두두두두 뭐가 나가지고 거의 이렇게 꾸덕꾸덕 에센스랑 크림이 같이 되어 있는 엄청 리치한 이런 제형입니다. 다리에 발라야지. 그 다리에 모공각화층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저처럼 다리에 발라보세요. 꾸준히 하면은 이렇게 보습감이 채워지면서 약간씩 완화가 된답니다. 아직 많이 촉촉하긴 해요. 근데 촬영을 빨리 해야 되므로 떼줄게요. 보이세요? 이 촉촉함, 수분 충전이 미쳤다. 마스크팩이지만 진짜 크림까지 바른 것처럼 엄청 영양분이 확 채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가을 겨울에 진짜 진짜 잘 써줄 수 있는 마스크팩이라서 혹시 가을 겨울 스킨케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밸런스 쑥 더블 크림이라는 건데 그린 컬러의 투명한 거는 세럼 제형이고 지금 제가 다 써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얀색 크림 제형도 같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른 제형이 한 통 안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럼이 필요할 때는 세럼을 덜어서 쓰고 크림이 필요할 때는 크림을 덜어서 쓰고 원하는 비율로 섞어 써줘도 되는 되게 신박한 크림인데 보시다시피 워터리하게 가볍게 발리는데 좀 크림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수분감이 쉽게 막 바로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잘 스며들더라고요. 엄청 순하고 비율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점이 좋긴 한데 그만큼 귀찮기도 했어요. 저는 미백에 도움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꽤나 들어가 있고 쑥 추출물이나 여러 가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그리고 알란토인 진정에 도움되는 성분들 이렇게 다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환절기에 피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써주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 이거 저한테는 밝은 컬러긴 한데 오늘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페셔널 106호. 뭐 사이사이 촘촘하게 잘 먹여주신 다음에 전진! 그때 엄청 밝아 보이잖아? 아니 그 화면에서가 진짜 심해요. 기다려보세요. 다 바르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예 힘을 거의 싹 빼주시고 펼쳐주신 다음에 부분 바를 때는 살짝 힘을 더 줘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말랑말랑 젤리 같은 이런 퍼프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가 제형을 잘 뱉어내가지고 피부 표현을 많이 안 망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한번 이렇게 싹 마무리해주면 눌러주면서 밀착력도 더 높아지고 브러쉬 자국도 싹 없애주고 피부 표현을 더 균일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역시 너무 좋아. 제 무궁 어디 갔죠? 얘 자체가 광채 뿜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브러쉬로 얇게 펴발리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스킨케어 광이 속광이 보이는 그런 건데 그만큼 잘 펴바르면은 얇게도 발리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 이게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딱 스티커처럼 달라붙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손을 이렇게 해도 자국이 안 남죠. 지금 바른 직후인데도 이렇게 잘 밀착되는 모습. 그리고 무공 커버가 미쳤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죠?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지속력도 좋은데 엄청 깔끔하게 무너지는 편은 아닙니다. 코옆이나 모공 끼임이 살짝 있고 다크닝도 살짝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들고 지속력 자체는 되게 오래가는 편이라서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네,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광샘물 프로 래스팅 피니쉬 파우더. 집안에서만 두고 써야 하는 제품입니다. 안에 퍼프가 절대 안 들어가는 구성이고 뚜껑도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털어쓰기도 불편하게. 하지만 입자가 너무 곱고 투명 파우더인데도 모공을 한번 싹 또 감춰주는 느낌? 노자기 피부가 됩니다. 투명 파우더는 왜 이렇게 다 쓰기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좀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게 없나? 뽀송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브러쉬는 웨이크메이크에서 증정해준 브러쉬인데 탱글탱글 힘없는 브러쉬라서 파우더 처리에 써주기 너무 좋아요. 요거 스탠리 텀블러인데요. 개짜 무겁다요. 아니 보니까 여기 나사가 막 있어.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건가 봐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왜 유행템인 거야? 저는 집에 있는데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좋아하세요? 엄청 커요. 이게 1.18리터거든요. 물을 요만큼만 마시고 싶어도 이게 크니까 요만큼만 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무거운 채로 하루 종일 무겁게 이렇게 먹는데 결국 이만큼밖에 안 먹고 갑자기 하기 싫다. 너무너무 귀찮아졌어요. 오늘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끝낼까요? 개업 아주? 일단 헤어라인이나 해야지. 이거는 옛날에 사둔 토니모리 퍼스널 헤어 컨투어링 스타일 퍼프인데 뚜껑 열면 바로 잘 나오거든요? 색깔도 적당하고 과하지 않게 적당히 잘 나와서 오래오래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뉴트럴 에뛰드 컨투어 1호 브러쉬. 여러분 드디어 에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1인입니다. 물론 뭐 여름 사랑파 계시겠지만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이번 장마철에 저희 집에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돈벌레라고 아세요? 굳이 이미지를 첨부하진 않을게요. 제가 이 침대를 크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바닥에 이제 해가지고 자는데 매트리스 위에까지 침범한 거. 진짜 한두 마리 구석탱이에서 발견될 때는 괜찮았어요. 뭐 오래된 책도 많고 옷가지도 많고 집 건물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뭐 그래 이 정도는 뭐 감사하고 쓸 수 있다 이랬는데 매트리스에까지 출몰한 거야.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잤다는 거잖아. 내 몸 가까이. 발견한 그 시점부터는 피신을 가가지고 안식처를 뺏겼다. 옛날에 제가 개미한테 뺏긴 적이 한번 있거든요. 이번에는 돈벌레 녀석들한테 뺏겨서 힘든 여름이었다. 나름대로 처치를 하고 지금 이제 안 보인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못 자고 있어요. 집에선. 제가 또 케어를 안 해줬거든요. 제습 관리 이런 거 안 해주다 보니까 장마철에 확 생겨난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조그만한 게 나의 삶의 질을 아주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 지나고 처치도 좀 했으니까 내 집을 찾아올 수 있겠죠? 웨이크메이크에서 최근에 팔레트 새로운 컬러 나왔잖아요. 22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눈썹을 빠르게. 예전에는 제가 학생 메이크업도 하고 뭐 화장 초보 튜토리얼도 많이 올려서 그런지 17세에서 20살 초반까지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클리오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다 같이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업 되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아니 저희 언니가요 이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올해 연애를 꽤나 오래 하기도 했고 언니도 나이도 있고 해서 너무 잘 됐죠. 아주 잘 된 일이고 엄청 좋아요. 저까지도 막 설레고 그런데 동생이 또 있어요. 제가 둘째거든요. 제 동생도 내년에 또 결혼을 하겠답니다. 아이고야 나만 두고 갑자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커플, 언니네도 커플, 동생네도 커플인데 나만 이렇게 미혼으로. 네, 아주 쓸쓸한 소식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멜로우 어텀 블러링. 오, 오, 연두색? 카키색? 너무 진한데? 빨간색? 이랬는데 생각보다 아주 너무 예뻐서 가져왔고요. 밤 타입이 같이 있어요. 립이나 치크에 활용해주기 되게 괜찮은 또 컬러 구성이어서 완전 멀티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데일리로 사용해주기도 브라운 컬러, 살구 컬러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예 무난하기보다는 이 연두색 카키 느낌도 활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다가와, 다가와, 잠깐만, 다가와. 스킨톤 살짝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눈두덩이 싹 베이스 깔아주고 언더 아래까지. 이런 베이스 컬러는 큰 기능이 없어 보여도 바탕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올라가는 섀도우의 발색이나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어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컬러 중간톤 코코아 브라운 컬러입니다. 음영을 한 겹 싹 넣어줄게요. 핑크 코랄 컬러가 있거든요. 흰기가 많이 도는 분홍이거든요. 발색은 부드럽게 너무 잘 되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어요. 음영을 더해줄 수 있는 붉은 컬러였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살구살구한 기운을 심어주고 언더 아래까지. 앞머리에도 아주 살짝 연두색 등장. 발색이 곧이곧대로 예쁘게 잘 돼요. 중앙에 발색이 잘 되니까 좀 흐트려서 이 정도로 연출해주고 눈 앞머리 쪽에도 한번 이 글리터. 어떤 화장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글리터거든요. 진짜 예쁩니다. 눈두덩이 앞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제가 무엇보다 좋아하고 감탄했던 컬러. 살짝 연두빛 나는 이런 밝은 크림 섀도우인데요. 미끈? 부드럽게 잘 발색되고 쉬머리한 표현. 사실 이게 촉촉이라 그런지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막 했을 때가 훨씬 발색이 잘 되긴 해요. 앞머리 여기까지 발라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이라이팅 대박. 연두빛이 엄청 강해가지고 부담스럽고 요렇지 않죠. 저는 개성있고 진짜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짙은 브라운 컬러. 무펄 코코아 컬러. 정말 살짝만 음영을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이따가 라이너를 연결해주긴 할 건데 미리 바탕을 살짝 만들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이따 렌즈를 바꿔줘야겠어요. 다크한 컬러 써주거나 점막을 채우거나 속눈썹 붙이고 이럴 때 이 브라운 서클 렌즈가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4호. 여러분 제가 사실 저번 주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하루 종일 메스껍다고 해야 되나? 어질어질 멀미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생리통 심할 때 먹는 진통제가 있거든요. 에드빌이라고 효과가 엄청 좋은데 그걸 먹어도 낫질 않아. 컬링 지속력이 그 1호 블랙처럼 아주 좋고 뻣뻣한 대속눈썹을 아주 잘 지탱해주는 1호보다는 덜 두껍게 이렇게 한 가닥가닥 컨트롤이 좀 더 쉽게 발리는 것 같고 무쌍분들, 진한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 좀 덜 뭉쳤으면 좋겠다 추천드리고요. 사실 뭉치는 타입이긴 한데 1호보다는 덜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두통이 계속 있는데 이게 정신건강이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정신건강이 좀 안 좋아요. 아니,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생긴 취미가 유튜브로 영화 보는 거거든요. 어쩜 제목이랑 썸네일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잘 하시는지 배워야 돼. 15분? 이러면은 크게 부담 없잖아요. 쉬면서 한 편 봐야겠다 이러고 시작하면은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연관 동영상, 추천 동영상 뜨면은 다 눌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카테고리가 스릴러입니다. 원래는 생존을 많이 봤어요. 생존 뭐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표류하는 이야기 이런 거. 잠수함에 갇혀버린 사람들 뭐 이러면은 클릭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한창 빠져있다가 요즘에는 호주 시골에 혼자 가면 생기는 일들 이래가지고 막 납치되고 엄청 긴장감 있게 숨어있다가 뒤통수 때리고 끼고 막 이런 스릴러. 완전 스릴러. 내용이 뻔하고 너무 자극적이라서 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보고 있어요. 진짜 끊어야 돼. 긴장, 공포, 인간 혐오 이런 주제를 계속 보니까 정신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처럼 소화불량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걸 끊어야 되는 걸까요? 그 영향이 있는 걸까요?
말하고 보니까 나 멍청이 같네요. 컬러로 얘가 하이라이팅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우리 원래 쓰는 하이라이터처럼 강하진 않고 되게 은은한데 색감이 조금 특이해서 은근히 예뻐. 카메라는 역시 이 조명바를 잘 잡아내. 촉촉하게 잘 멜팅이 돼서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먼저 했지? 눈화장 끝내고 하려 했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뭐 겟링이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죠, 원래요. 원래 준비할 때 저는 그런답니다. 갑자기 렌즈를 바꿔 끼고 등장해버림. 확실히 섀도우 색감이 좀 더 잘 보이죠? 라인은 리퀴드 펜 타입을 써볼까봐요. 요거는 노베브 제품인데 라이너 한 제품에 이렇게 펜슬이랑 펜이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펜슬은 눈에서 너무너무 뻑뻑해서 진짜 안 쓰게 되고 리퀴드 타입은 지속력도 좋고 쓰기 편한 붓타입이라서 잘 써줍니다. 오늘은 라인을 살짝 위로 이렇게 새침하게 요 정도로 위쪽으로 빼줬고요. 마지막 카키빛을 살짝 띄는 아주 짙은 브라운이에요. 라인 경계선 쪽에 발라줘. 너무 짙은 느낌 나지 않도록 살살 필요한 부분에만. 여기 언더에 살짝 들어가니까 확 스모키해져서 여긴 좀 지울게요. 오렌지 코랄 컬러인데 활용도 좋은 예쁜 컬러거든요. 언더 삼각존에 발라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인상이 밝아 보일 수 있거든요. 살짝 더 라이트한 느낌. 지금 가루 날린 거랑 눈 쪽 지저분해진 게 있어서 파데를 한 겹 얇게 다시 커버해줄게요. 이제 블러셔랑 립하고 빨리 마무리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촉촉한 밤 타입인데 발색하면 또 이렇게 좀 포슬포슬하게 블러리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고요. 여기 고추장 레드 컬러도 있어요. 립밤 같은 이런 컬러입니다. 이 살구 컬러로 뺨을 외곽 위주로 이렇게 물들여 볼게요. 블렌딩이 잘 돼요. 막 피부를 많이 벗겨낸다거나 하지 않고 컬러감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퍼뜨려집니다. 눈이랑 살짝 이어서 살구살구한 느낌이 나를 감싼다. 그런 느낌으로. 어때요? 색깔 예쁘지 않아요? 립에서는 약간 밀착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지속력도 좋지 않아서 치크로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차라리 얘가 립에 써주기에는 괜찮은데 이런 컬러거든요? 예쁘죠? 아, 광택이 나는 그런 제형은 아니고 대신 이렇게 촉촉하게 얹어줄 수는 있는 하지만 얘도 지속력이 좋진 않아서 립에 잘 써주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도 좀 요란하고 요란? 블러셔도 색감이 확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진하지 않게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워밍업 포슬포슬의 끝판왕. 완전 거의 너무 포슬포슬해서 건조해요. 밀착력 이렇게 딱 잘 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 블러리한 포송포송한 그런 표현 잘 해주는 이런 틴트고 틴트? 틴트라고 할 수 있나? 틴트처럼 착색이 있고 지속력이 높고 이러진 않거든요. 살짝 오버해서 발라줄게요. 매트한 마무리이지만서도 이렇게 살 메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바탕으로 깔아주는 편이고요. 이 컬러가 너무 미쳤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감이? 베이지 살구 느낌? 너무 어두우면 전 진짜 또 안 어울리고 너무 밝아버리면 분위기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적당한 것 같아요. 가쪽을 스머징 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나 더 바를까? 네,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영상이니까. 웨이크 메이크 쉬어 블러링 매트 스틱 테디 테더 매트 립스틱인데요. 아주 가을 그 잡채. 레드에 칠리 한 방울. 되게 다크해요. 사실 가을 웜톤? 버건디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어서 겨울 딥까지도 괜찮을 컬러긴 한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딥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 깔아준 다음에 입술 중앙 위주로만 발색해주는데 바르는 순간 분위기 확 다운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확 납니다. 매트 립스틱인데도 엄청 매트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발색이 한 번에 막 이 본통 색깔처럼 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발색은 여러 번 얹어주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옅고 부드러운 이 발색감이 좋았어요. 각질 부각 같은 거 없고 되게 편안하게 입술에 발리는 타입이에요. 예쁘죠?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라이터 겸용 컬러를 불타구에 발라서 연두광 심어주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조명이 좀 더 잘 세팅되어 있어서 이 느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저 같은 얼굴에는 잘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들어서 살짝 느끼하달까요? 머리라도 이렇게 그냥 쫙쫙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가지고 가족들 보고 추석 잘 쓰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